지난 가을 예멘 난민을 만났습니다. 서툰 한국어를 열심히 자랑하던 그들은 예멘 난민, 네 글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다양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멘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온 난민 각자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 이번 주 프란이 선택한 콘텐츠는 제5회 난민 영화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예멘 난민 외에도 콩고, 에티오피아, 이집트, 미얀마, 시리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난민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난민이란 단어로 일반화하기엔 내전, 종교적 박해, 강제징용 등 저마다 넘어온 이유도 삶의 이야기도 다르죠.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이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영화제가 열립니다. 난민 인권 네트워크와 UN 난민기구에서 개최하는 이번 제5회 난민영화제는 당신이 들려요를 주제로 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주목합니다. 배우 정우성 씨가 출연해 예멘 난민들이 제주에 오기까지 어떤 여정을 거쳤는지 따라가 보는 영화 안식처, 난민이자 청각장애인인 9살 어린이의 삶을 담아낸 호다 등 총 5편의 영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감독이나 배우들과 영화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GV가 인상 깊습니다. 난민 아동의 삶이나 이동 경로에 대해 활동가와 연구자, 난민 당사자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GV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5회 난민영화제는 오는 15일 토요일 하루 동안 종로 서울극장에서 개최됩니다. 오늘의 프랑 코멘트, 뉴스가 아니라 이야기로 만나는 난민의 삶, 프랑이 선택한 좋은 콘텐츠,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프란을 구독하고 싶으시다면 왼쪽에 구독 버튼을, 다양한 프란픽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영상을 클릭해주세요.